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은 활짝 열리게 해주 신부님의 도요특강. 예수님, 오늘 미국의 이해 20강입니다. 흑인의 흑역사 지금 1, 2, 3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독특하게 헤어스타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흑인들이요, 머리 스타일만 딱 보면 아, 저 흑인은 이디오피아 사람이다. 아, 저 흑인은 서아프리카 출신이다. 아니면 저 흑인은 잠비아 출신이다. 저 흑인은 아프리카 출신이다. 저 흑인은 파푸아 뉴기니 사람이다.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흑인이 머리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16가지 머리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머리가 곱슬머리하고 그냥 뭐라 그래요. 좀 머리 스타일이 우리도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또 흑인들은 한 달 월급을 머리 가꾸는데 다 쓴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지난번에 김종용 신부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죠. 저도 잠비아를 거의 8년 동안 왔다 갔다 하고 아프리카를 한 10년 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 앉아서 하는 일은 머리 닦는 일이에요. 시간만 나면 머리를 만지죠. 미국 흑인 헤어스타일은 아프리카 고유의 헤어스타일로서 인종차별과 백인 주류 문화에 대한 저항을 표출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레게 머리 같은 거, 그렇죠. 미국 흑인은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노예로 잡혀왔기 때문에 신체 유형과 머리카락의 색, 모발 또한 곱슬머리부터 부드러운 머리까지 다양합니다.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머리가 아주 부드럽죠. 곱슬머리 경우 강한 햇빛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죠. 그래서 이렇게 푹한 거는 거의 적도 지역, 또 좀 아래는 또 좀 머리를 파고 들어가요. 잠비아 사람들은 머리를 또 파고 들어갑니다. 이런 미국 흑인의 75%는 아주 심한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고 15%는 부드러운 곱슬입니다. 이런 헤어를 가진 미국 흑인들은 주로 에티오피아, 누비아, 소말리아 등 습한 지역과 사하라, 수단에서 발견되며 흑인들 대부분은 검정색이나 브라운 헤어를 가졌습니다. 블론드, 그 다음에 레드, 빨간 톤을 가지기도 합니다. 고대 흑인 문명에서는 헤어스타일을 관리하는 스타일러들은 높은 지위를 누려왔고 헤어드레싱은 클렌징, 오일링, 다양한 머리를 딴에 묶은 브레이즈 스타일, 그 다음 머리를 둘러싼 랩 스타일, 머리를 휘감아도는 이렇게 꼬아갖고 이렇게 휘감아도는 트위스트가 꼰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헤어 액세서리, 끝에 막 홍옥 같은 것도 붙이고 많은 걸 붙이죠. 스타일링 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아주 복잡하고도 고도의 기술입니다. 1602년 네덜란드 탐험가인 피터 드마리가 본인 저서에서 아프리카 흑인들은 16가지의 헤어스타일이 있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흑인들도 헤어스타일링에 많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입니다. 한국에서는 단순히 4개 머리라고 부르지만 크게 드레드락, 여러 가닥으로 머리를 땋는, 여러 가닥으로 땋는 드레드락이 있고 콘로우, 앞에만 따고 뒤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콘로우가 뭐냐면 옥수수가 이렇게 방울 있고 뒤에 그 술이 있죠, 술. 그런, 그래서 콘로우. 머리 앞부분만 닦고 나머지 머리는 늘어뜨리는 머리가 있고, 앞으로는 아주 쉬운 건 나는 자연이다. 윤택시 머리가 앞으로 머리입니다. 등이 미국 흑인들이 주로 하는 헤어스타일입니다. 드레드가 아주 좀 무섭다. 완전 좀 보기 흉하다. 그런 뜻이죠. 드레드락은 드레드락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관리를 하지 않아 헝클어진 헤어를 말합니다. 캐러비안의 헤어스타일, 캐러비안은 서인도 제도의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캐러비안 해적에 보면 그 머리 스타일 있죠? 해적들 머리를 또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캐러비안 헤어스타일이며 사실 용어 자체는 15세기경 노예선에 묶여 몇 달을 씻지도 못하고, 사실 드레드락은, 아니, 몇 달을 씻지도 못하고 시간을 보내 자라나는 머리를 보고 백인들이 끔찍하다. 드레드풀에서 유래를 합니다. 사실 드레드락은 고대 이집트나 고대 아시아 일부 및 미국 인디언에서도 발견되는 헤어스타일로 그 역사가 매우 길죠. 옛날엔 씻을 수가 없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를 따갖고 상투를 올렸죠. 참 그런 거 보면 또 한민족이 좀 깨끗한 민족인, 그야말로 배의의 민족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소위 레게 머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부르죠. 콘로우는 다른 말로는 케인로우라고도 합니다. 콘로우는 머리를 따 만드는 브레이즈 스타일입니다. 브레이드라는 말 자체는 줄을 땄듯이 헤어를 땋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콘로우라는 말은 옥수수 모형과 비슷하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고 고대 아프리카에서는 농업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술로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헤어 스타일러들이 굉장히 높은 지위를 누렸다고 말씀드렸죠. 콘로우 머리를 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과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들이니까 예술이 되는 거지, 예술. 노예가 된 아프리카 출신이 미국에 정착하면서도 그 헤어스타일을 고수했고, 현대까지도 전수되었고, 전 세계에 알려진 계기가 된 것은 2000년 파리 패션쇼에서 런웨이 모델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콘로우가 알려졌죠. 아프로는 아프로 아메리칸에서 나온 말이지만 사실 내추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아프로 헤어라고 하는 것은 헤어에 어떤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기른 머리를 말하기 때문에 내추럴, 자연스럽다 함은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노예제가 있을 당시 미국 흑인들은 가꾸지 못했고 자기 주인에 의해서 어떤 주어진 일에 따라서 헤어스타일이 결정됩니다. 아니면 더럽다는 이유로 마치 강아지 털을 밀듯 주인이 다 밀어버리거나 야외 농장이나 밭에서 일하는 흑인들은 흘러내리지 않고 관리가 쉬운 콘로우를 즐겨 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노예들은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뭐 머리카락 나올까 봐 이런 것 때문에 백인 머리를 흉내낸 가발을 채공하기도 했습니다. 가발은 실제 꽤 비싼 물건이고 아프리카에서 가발 산업은 가장 큰 산업이라고 볼수 있죠. 현재로는 중국 사람들이 그 가발 산업을 거의 다 독점하고 있죠. 저도 애틀란타에 가갖고 가발 큰 사업하는 분 집에서 숙식을 했는데 그때 머리에 대해서 알았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구나.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또 돌아다니면서 뭐 여기저기 이티오피아도 가보고 파푸아뉴기니도 가보고 다 가본 결과 흑인은 머리로서 저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중요하죠. 식민지 미국에서 이상적인 헤어스타일은 스트레이트, 피는 거죠. 또는 적당한 웨이브 헤어였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모질을 지녔던 흑인들은 슬프게도 스스로 자책하거나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막 파고 들어가니까 머리가 백인의 헤어를 모방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여겼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최대한 16세기, 17세기, 18세기는 최대한 백인처럼 보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수의 흑인들은 아프리카 고유의 헤어스타일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이 노예제 시기의 흑인 헤어스타일은 지배 이데올로기인 식민주의 저항을 표출함을 알수 있죠. 또 이제 1970년대는 히피 또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죠. 그건 이제 제가 요건 지금 흑인에 관련된 것만 얘기하는 거고 1970년대 히피 문화에 대해서 막다 머리 기르고 다 마약하고 동성애가 이제 막 생기고 막 그런 겁니다. 그거는 다른 미국의 이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남부는 짐크로우법을 도입해서 흑인들의 투표권을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당시 범죄자들을 강제 노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을 악용해서 흑인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준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끝나도 남부 지역은 계속 흑인들이 고통을 겪었던 것이죠.
또 린치 뭐 때리는 거죠. 린치를 가했는데 매일매일 많은 흑인들이 린치를 당했어요. 린치를 가한 백인들은 이걸 기록으로 남겼어요. 내가 오늘 몇 명 때렸다. 어떻게 때렸다. 뭐 코피가 났다. 코뼈가 부러졌다. 현재 린치당한 미국 흑인의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이 당시 미국 백인들은 흑인들에게 린치를 당하는 걸 추억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에 린치당해 죽은 흑인들을 백인의 자랑스러운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그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이 사진에 봤듯이 사진의 대중화 이후에는 사진으로 죽이고 난 다음에 사진으로 기록을 남겼어, 백인들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백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거친 민족인지 알 수 있죠. 이 젓가락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 중국이나 일본도 뭐 그렇게 뭐 훌륭한 민족성을 지니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밥 먹을 때 포크하고 나이프를 쓰잖아요. 칼하고 포크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뭐 지금도 막 얼마 전에도 우리 한인 4명 총사수 죽이고 뭐 잔인하게 막 때리고 막 우리나라 사람인데 중국 사람이라고 막 때리고 그러는 것들이 이들 안에 굉장히 폭력성이 강한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거죠. 그리고 착취했던 그 근본적인 그런 해적 기질,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흑인 몇 명을 죽였고 그래서 나는 애국자라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참혹한 일상으로 인해서 1916년에 흑인이 북부로 대이동을 하죠. 미국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된 노예 제도는 1863년 1월 1일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폐지되죠. 그러나 차별과 멸시에 기초한 흑백 분리 정책은 1950년대까지 지금으로부터 70년 전까지, 그러니까 1620년에 처음에 끌려왔으니까 벌써 거의 500년 동안을 정말로 인종차별을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있죠. 그러던 중 1955년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흑인 여장부 로사 파커 사건이 흑인 인권운동의 기폭제가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몽고메리라는 지역은 뭐 다른 지역도 좀 그랬지만은 앞 4열은 백인 자리예요. 뒤에 유색인종 자리, 뒷줄에 유색인종 자리 이렇게 해갖고 만약에 내가 백인하고 같이 흑인인데 같은 줄에 섰다 그러면 흑인이 일어나서 다른 자리를 피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로사 파커는 나는 더 이상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 그래갖고 로사 파크가 저항의 횃불을 지켜들었다면 마르틴 루터 킹은 횃불로 차별의 산에 대형 산불을 낸 인물이 되죠. 1963년 20만 명의 흑인들이 워싱턴 기념탑까지 행진을 벌였고 모누먼트죠. 거기 워싱턴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한 마르틴 루터 킹은 미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이 됩니다. 제가 애틀랜타에 가보면은 마르틴 루터 킹 거기 기념관이 있어요. 가서 그 마르틴 루터 킹 연설 목소리도 나오고 쭉 뭐 돌아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흑인이 차별을 받았구나 그거를 제가 알았죠. 참 정말 백인들은 흑인들한테 역사적으로 정말 끝까지 지금 독일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끝까지 사과를 하듯이 백인들도 그래야 되는데 지금도 미국에서는 트럼프 때는 아주 심했죠. 1960년대는 그야말로 미 대륙에서 흑인 인권운동의 절정기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진보적이었던 민주당 케네디 대통령이 가톨릭 신자죠. 케네디 대통령 다음으로 가톨릭 신자가 나온 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고용 부분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주일 미사를 거의 빠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늘 미사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그동안 억압받고 차별당하던 흑인들에게 국가가 시행한 최초의 배려였습니다. 뒤이어 1964년 케네디 대통령 암살을 당하죠. 존슨 대통령은 공공장소, 고용, 선거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때부터 흑인들에게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도 미국에 가보면은요, 그 미국의 이제 로망 중에 하나가 트럭기사예요. 어마어마한 트럭 그 기사들이 그게 로망인데 그 트럭 기사 중에 거의 흑인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백인들이
그거를 하여튼 주류권에서 백인 흑인이 이렇게 진입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지금도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 킹 링컨 기념관에서 연설했을 때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 1963년에 한 건데 유명한 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민주주의의 약속을 현실로 실현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어둡고 쓸쓸한 인종차별의 골짜기로부터 분기하여 인종적 정의의 햇볕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흑인에게 시민권이 주어지기 전까지 미국에는 안식도 평온도 없을 것입니다. 정의의 밝은 날이 오기까지 반란의 회오릇바람이 계속 우리 국가의 기반을 뒤흔들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 사회를 흔드는 게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죠. 그러나 나는 정의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문턱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지위를 얻는 과정에서 우리가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폭력 운동이라고 그러죠. 인도의 간디부터 시작한 거고 사실은 비폭력은 근본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폭력을 혁명을 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 당신을 희생제물로 내놓음으로써 비폭력의 원조가 된 거죠. 흑인 사회를 집어삼켜버린 놀라운 새투지가 모든 백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사실 입증하듯 우리의 많은 백인 형제들은 그들의 자유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자유에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 명예는 보상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일합시다. 미시시피주로, 엘라바마주로, 루이지애나주로 그리고 우리 북부 여러 도시의 빈민가와 게토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변화될 것임을 아십시오. 나는 오늘 나의 여러 친구들에게 말하노니 나는 어려움과 좌절의 순간이 있었지만 아직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메리칸 드림의 깊이 뿌리박은 꿈입니다. 나는 언젠가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 분기하여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음을 자명한 진리로 삼는다는 이 나라 국민 신조의 참뜻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옛 노예의 자손들이 옛 노예 소유주들의 자손들과 함께 형제애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등한 꿈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나의 네 명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피부색으로 판단되지 않고 그들의 인품에 의해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이 꿈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유가 뉴햄프셔주의 거대한 언덕 위로 올리게 합시다. 자유가 뉴욕주의 강대한 산들로부터 올리게 합시다. 자유가 펜실베니아 주 엘리게니 산맥으로부터 울리게 합시다. 전 미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가 콜로라도 주의 눈 덮인 로키 산맥으로부터 올리게 합시다. 자유가 캘리포니아 주의 구비진 능선으로부터 울리게 합시다. 그뿐 아니라 자유가 조지아 주의 스톤 마운틴에서도 울리게 합시다. 마르틴 루터 킹의 주 활동지는 조지아 주죠. 자유가 미시시피 주의 모든 언덕과 둔덕으로부터 울리게 합시다. 자유가 모든 산호리로부터 울리게 합시다. 우리가 자유를 울리게 할 때 모든 크고 작은 마을에서 모든 주와 모든 도시에서 자유가 울리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자손들인 흑인과 백인, 유태인과 이방인, 신교도와 구교도가 손에 손을 잡고 옛 흑인 영과 마침내 해방되었도다. 마침내 해방되었도다. 전능하신 하느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마침내 해방되었다들을 노래 부를 수 있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게 1963년에 그리고 1964년에 결국은 마르틴 루터 킹은 총에 맞아 죽게 되죠. 흑인의 그 노예 역사는 이렇게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4,600만, 4,700만 지금 미국에 흑인이 있는데 이 흑인들은 그런 피해 의식을 갖고 있고 아직도 백인들은 우월주의를 갖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하게 돼요. 대한민국이 빈부 격차가 심하다. 뭐 부자, 뭐 갑질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미국의 긴장감보다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예, 물론 지금 돈 좀 있다고 갑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요즘은 이 인터넷과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또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죠.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 환경,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한테도 늘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환경을 잘 조성만 한다면 훨씬 더 민주주의를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흑인들에게는 아주 잔인한 이름 KK 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쿠클럭스 클랜 문화호입니다. 백인 우월주의, 반유대주의, 인종차별, 반로마 가톨릭교회. KK 단원들은 우리 가톨릭교회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기독교 근본주의, 그러니까 개신교 근본주의, 동성애 반대 등을 표방하는 미국의 극우 비밀 결사 단체입니다. 우리나라 태극기가 보수라고 하면은 뭐 태극기 단원만큼은 우리가 거칠지 않죠. 이 단체는 남북 전쟁이 끝난 후인 1865년 미국 테네시주 팰레스키에서 은퇴한 6명 남부군 장교들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이 단체의 주 목적은 흑인들의 정치적 진출을 막는 것과 흑인들을 백인들과 같이 지내지 못하도록 따로 격리시키는 것이었어요. 주요 활동은 흑인들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 즉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반대되는 자들을 테러, 폭력과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하며 위협하는 것입니다. 약칭 KK,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KK 단원의 만행을 보면 이들은 남북 각주에서 해방된 흑인들, 심지어 노예 해방을 지지하는 백인들을 기습하여 집단 폭행 등의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또 남북전쟁에서 북부가 승리하여 흑인들이 투표권까지 획득하자 이에 KK 단원들은 흑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협박, 폭력까지 하기도 합니다. 철저한 위계 질서를 지키며 준종교적 의식을 올리고 KK 단원들이 하얀 이렇게 꽃갈 하얀 꽃갈을 쓰고 눈만 이렇게 코 입만 내밀고 불 쪽에서 전부 다 둘러갖고 준종교적 의식을 올리고 얼굴에 흰 두건으로 가린 이 비밀 결사 조직은 처음에는 위협과 공갈, 협박으로 백인의 지배권을 회복하려고 했으나 나중에는 세력이 확장되자 그들은 흑인과 흑인 해방에 동조하는 백인들을 구타하거나 그들의 집을 불태우는 등 정말 더 끔찍한 테러를 서슴지 않고 자행을 했습니다. KK단의 역사를 보면 폭력행위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1870년 무렵 1865년에 남북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들의 폭력을 단속하기 위한 연방법이 제정되어 KK단은 형식적으로는 해체됐어요. 그러나 1915년 조지아주에서 애틀란타가 있는 조지아주의 주도시는 애틀란타죠. KK단은 백인 지배 원리를 내세우면서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소수 집단 모두를 적대시하는 활동을 재개했고 그 후 1960년대에 들어서서 흑인과 자유주의자들의 민권운동이 활발해지자 그에 대한 반동으로 미국 전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재등장하여 오늘날에도 백인의 인종적 지배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접어들어 아일랜드, 이탈리아, 러시아, 중국 등지에서 로마 가톨릭 신자들과 유대인들의 이민이 급증하자 KK단들은 조직을 개편하여 반흑인뿐만 아니라 반가톨릭, 반유대주의를 강령으로 삼고 남부를 중심으로 반이민 경향이 있는 지역 등에 침투함으로써 수백만 명의 회원을 확보합니다. 이들은 이민자들의 등장이 개신교와 백인들의 순수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 캐나다까지 진출을 시도했으나 캐나다인들은 미국과 달리 이들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같은 북아메리카지만은 캐나다는 굉장히 좀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미국하고 캐나다는 또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총기 소유가 가능한 나라고.
민권 운동가들의 계속적인 인종차별 폐지 운동과 연방 정부의 단속 재개와 함께 남부의 정세가 인종 문제에 관대해지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현재는 그 활동이 미미하고 규모도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네오 나치즘으로 흡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막 이러는 애들이 막 나타나고 있죠. 참 걱정은 걱정이죠. 미국의 역사를 들여다 볼 때마다 우리도 물론 임진왜란도 겪고 병자호란도 겪고 또 뭐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는 일까지 겪었지만은 미국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그래도 다른 민족들을 보면 아주 그냥 비참하게 이럴 데 없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죠. 그래서 이런 우리 한민족, 백의민족의 순수성, 착함, 선함이 만세계에 좀 더 영향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초기 아프리카에 붙잡혀 남아메리카로 넘어온 노예들은 보다 효과적, 경제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인종차별 정책을 도입을 합니다. 이는 이러한 흑인 노예들이 짐승과 동등하다라는 사회 인식 구조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첫째, 백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흑인은 짐승과 수간에서 짐승과 이렇게 교접하는 거죠. 나온 개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침팬지하고 뭐 개체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랬죠. 따라서 생물학적으로는 인간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백인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짐승과 수간에 갖고 나온 거니까. 둘째, 흑인의 피부색이 검은 것은 열등한 개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흑인들에게 머리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는 다인의 진화론을 악용해서 나치즘으로까지 발달을 하죠. 셋째, 경제적 이유에서 흑인 노예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흑인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거죠. 2017년 기준 흑인 인구는 약 미국의 4,700만 명 정도로 미국 인구의 13.5%를 차지합니다. 뭐 영화를 보면 막 흑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도 소수 민족이에요. 지금도 백인은 65% 정도 차지할 겁니다. 나중에 미국의 이제 2000년에 이해를 하면 제 인구 구성비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흑인은 아프리카 거주 흑인들 다음으로 숫자가 많죠. 아프리카는 지금 뭐 거의 뭐 9억, 1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2021년도 여전히 미국에서 흑인의 차별은 존재합니다. 이런 미국 흑인의 역사를 좀 한번 훑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미국의 인디언 역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주님의 은혜로 얼마나 놀라운가 이런 제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곡을 작곡한 분은 성공의 신부님이에요. 근데 성공의 신부님 하기 전에 했던 게 뭐였냐면은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근데 노예들이 너무 흑인 노예들이 비참한 걸 보고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갖고 아프리카에서 미 본토로 이송을 했죠.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에서 내려오고 선장에서 내려와갖고 신학교에 들어가갖고 성공의 사제로 생활을 하고 마감을 하죠. 그 가운데 많은 회개를 통해서 흑인들한테 잘못했던 그러한 잘못을 담은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거 참 잘 부르고 좋아했는데 항상 내 핑계끼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제는 나이가 먹어갖고 그 마음을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향을 떠나갖고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흑인들을 생각하면서 쓴 책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자라는 노래로 끝나고 이건 이제 흑인 영가가 돼서 트래디셔널 아메리칸 멜로디로 자리 잡은 노래죠. 애국가 같은 노래, 우리나라에서는 아리랑 같은 노래입니다. 네, 그동안 흑인의 노예 역사에 대해서 많이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사
살면서 주